하니까 항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,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은 형성 없는 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자유우파 애국국민들과 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 간에 형성 없는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.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면은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자유대한민국이 아닌 공산사회주의 고래연방제 국가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종북 주사파 세력이 마치 자기들의 세상이 된 양 펼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발 못 붙이도록 반드시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를 쳐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애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습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우리가 지지해오고 지원해왔던 우파 정당, 지금 국민의힘당은 이제 더 이상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.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? 지난 3월 달에 더불어 성추행당이 발의한 제주 4.3 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때에 국민의힘 103명의 의원 가운데 73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역적 행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힘당을 우리의 정당,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주는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존경하는 선각자, 이 시대의 선지자 종강원 목사님께서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창당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국민혁명당입니다. 이번에 우리 국민혁명당 천만 명 회원을 확보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온전히 세우고 바로 지켜서 사랑하는 아들, 딸, 손자, 손녀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우리 애국 국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8.15 광복절 국민대회를 앞서 우리가 천만 당원 확보를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.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